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RC 비행기나 헬기, 드론을 처음에 배우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입문용 기체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연습을 할때 항상 실제 기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은 좀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평일에 비행장에 나가서 매번 그렇게 연습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또 실제 기체로 자꾸 연습한다면 아무래도 기체가 추락했을 때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RC 헬기 같은 경우는 3D 비행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라이더나 리프트 오프와 같은 레이싱 드론 전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레이싱 드론뿐만 아니라 비행기, 헬기, 드론을 모두 아우르는 범용 RC 항공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유명한 제품을 꼽아보라면 무료로 배포 중인 FMS 프로그램과 상용 프로그램 중 최고의 제품인 리얼 플라이트가 있습니다. FMS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케이블이나 시뮬레이션 전용 조종기만 있으면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펠콘샵에서 FMS 2013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FMS 2013을 다운받을 링크에 가보시면은 FMS를 설정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FMS 2013은 600개가 넘는 기체 종류와 90여 종의 배경 데이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완전히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처음에 기초를 익히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상용 프로그램만큼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나 정말 실감 나는 비행 연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용 프로그램 중에 제일 유명한 제품이 리얼 플라이트이고 2020년 현재 리얼 플라이트의 제일 최신 버전인 리얼 플라이트 9을 지금 펠콘샵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뮬레이션 케이블을 이용해서 최신 상용 프로그램인 리얼 플라이트 9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케이블에는 10인1이나 20인1, 아니면 무선 시뮬레이션 동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전용 조종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시던 또는 어떤 조종기를 사용하시던 기본적인 설정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인1이나 22인1 동글 같은 경우는 측면에 보시면 이런 조그만한 스위치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리얼 플라이트를 할 때는 G5 등으로 적혀 있는 곳으로 스위치를 옮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보시고 만약에 설정이 잘안 된다면은 꼭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스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서 세팅을 해보시고 되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용하실 조종기에서 시뮬레이션용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모델을 만드실 때는 비행기용으로 모델을 생성해 주시고 나중에 시뮬레이션에서 비행기의 플랩이나 조종 모드 컨트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1개 이상의 스위치에 추가로 채널을 할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위치의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은 조종기마다 모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조종기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몇 개의 조종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 방법을 펠콘샵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플라이트 정품 전용 조종기나 또는 범용 시뮬레이션 전용 조종기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스위치 할당은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정을 도와줄 조종기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만 후타바 수신기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매우 좋은 XK에서 나오는 X6 조종기입니다. 저는 조종기에서 미리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시뮬레이션 USB 동글을 컴퓨터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의 트레이너 단자에 시뮬레이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자, 조종기 종류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이 X6 조종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조종기의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자, 스펙트럼이나 일부 후타바 JR 조종기를 사용하신다면 선을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조종기들은 선을 연결한 그 상태가 바로 시뮬레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이 전원 스위치를 켜지 말고 그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이텍 오로라 9 조종기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켜면 화면 우측 하단에 멀티 IO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뉴를 눌러서 T퍼피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이텍 플래시 7이나 플래시 8 조종기는 시뮬레이션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켜고 Yes, No를 물어보는 화면에서 No를 선택하셔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른 조종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조종기 매뉴얼을 참고해서 시뮬레이션 모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얼 플라이트 9의 조종기 설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리얼 플라이트 프로그램을 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화면은 끄고요. 자, 처음부터 비행기가 막 이상하게 날아다니고 있죠. 자, 일단 조종기 설정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셀렉트 컨트롤러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몇 가지의 목록이 뜰 건데요.
제일 위에 인터링크 엘리트라고 있고, 밑에 라디오 트랜스미터라고 있고, 중간에 뭐 지금 여기 제 컴퓨터 화면에는 K 모델 시뮬레이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USB 동굴을 꼽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뭔가 하나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하나 있는 거 옆에 보시면은 캘리브레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 상태에서 조종기를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 조종기를 움직였을 때 화면상에 보이는 조종기가 뭔가 좀 미동이 있다, 뭔가 딱 맞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는 지금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그 위에 인터링크 엘리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볼게요. 여기를 예,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액티브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종기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요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맨 밑에 라디오 트랜스미터라고 적혀 있는 걸 볼까요? 요거를 클릭해서 네, 캘리브레이트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조종기를 움직여도 화면상에 조종기가 전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목은 작동을 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는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링크 엘리트보다는 요 중간에 있는 이게 세팅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캘리브레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자, 이 화면이 나오면 화면상에 Center All Controls라고 적혀 있죠. 예, Including the Throttle Stick입니다. 그래서 Throttle Stick까지 포함해서 모든 스틱을 가운데 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두시고요. 조종기 상단에 보시면 스위치들이 있는데, 혹시 스위치가 3단 스위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 3단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위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XK 조종기 같은 경우는 3단 스위치가 없고 전부 2단 스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ext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화면상에 이렇게 그래프가 막 움직이는데, 이 상태에서 조종기의 양쪽 스틱을 최대한 크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제일 크게 한 두세 바퀴 정도 돌려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양쪽 스틱을 다 가운데 두시고요. 스로틀 스틱도 가운데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 상단에 있는 스위치들도 전부 다한 번씩 토글을 해줍니다. 자, 몇 번씩 이렇게 토글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3단 스위치가 있으신 분들은 스위치를 중간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3단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놨는데, 3단 스위치가 있으면 3단 스위치를 중간에 두시고요. 조종기 양쪽 스틱 둘다 가운데 두시고, 이제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뭐라 뭐라 하는데, 예, 예스 해가지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캘리브레이션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에디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좀 깨져서 나오는데, 글자 깨지는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깨진 글씨 옆에 X라고 이렇게 커서가 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 있는 게 있고 안떠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눌러서, 예, 누르면 이렇게 unsigned로 바뀝니다. 예, X 떠 있는 것들을 눌러서 전부 unsigned로 바꿔줍니다. 자, 다 됐죠? 자, 여기까지 채널 15번까지 전부 unsigned로 바꿔주고요. 이제 채널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채널 1번이 에일러론입니다. 에일러론은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하는 게 에일러론이에요. 자, 에일러론 키를 요 채널에다가 할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인풋에 제일 처음에 에일러론 unsigned라고 돼 있는 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please move your aileron controller라고 적혀 있죠. 자, aileron 스틱을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조종기의 aileron 스틱을 한쪽 방향으로 딱 제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 한번 볼게요. aileron 스틱을 오른쪽으로 제끼면 화면상에 aileron 그래프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제끼면 왼쪽으로 움직이죠. 자, 만약에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리버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 지금 리버스를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움직이면 리버스를 해지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일 때 왼쪽으로. 자, 이제 엘리베이터, 두 번째 엘리베이터 스틱을 할당을 해볼게요. Unsigned를 클릭해 주시고, 엘리베이터 스틱은 조종기 왼쪽 스틱 위로 한번 딱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할당이 됐습니다.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죠. 이제 스로틀도 할당해 보겠습니다. 스로틀 적혀 있는데 언사인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스로틀 스틱을 한번 탁 제껴줍니다. 예, 그러면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갑니다. 자, 러더 스틱도 해볼게요. 예, 언사인드를 클릭한 다음에 러더 스틱을 한쪽으로 탁 제껴주면은 이제부터 러더가 먹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은 요 리버스 있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서, 예, 체크를 하거나 또는 체크를 해제를 해서, 예, 움직이는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듀얼레이트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6번에 보시면 플랩이라고 있습니다. 자, 플랩 채널은 비행기 모드에서 사용을 할 때 비행기의 주날개 안쪽에 들어있는 플랩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플랩 기능을 굳이 사용을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unsigned라고 적혀있는 데를 클릭을 하셔서 플랩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상단에 있는 요 스위치를 한번 할당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 요걸 움직이면은 플랩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채널 7번은 스모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연기를 내뿜는 기능이에요. 뭐 연기를 내뿜는 비행기도 있고 안 내뿜는 비행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채널 8번에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특정 비행기들이 3축 자이로가 들어있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시뮬레이션 상에서죠. 시뮬레이션 상에서 자이로가 들어있는 비행기의 자이로 기능을 끄거나 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할당을 해볼게요. 눌러서 이 스위치에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위치로 자 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 스위치가 올라가면은 모드가 불이 들어오고 예, 그래프가 올라가고 한번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리면 예, 모드 스위치에 모드가 이제 그래프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토글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편하기 때문에 옆에 토글이라고 돼 있는 것을 눌러서 프로포셔널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내리면 꺼지고 올리면 켜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죠. 자 됐습니다. 이제 Save A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Save As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게임패드라고 뜨는데 그 옆에 숫자 1을 하나 붙여볼게요. 게임패드 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이제 Close 해서 창을 닫아주시고요. 오케이 해줍니다. 자 비행기가 누워있기 때문에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비행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로틀 스틱을 위로 살짝 올려서 모터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모터 잘 돌아가죠. 자 화면상에 보시면 지금 비행기 중간에 플랩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데 방금 할당했던 플랩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플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일로론 말 듣는지 볼게요. 에일로론 스틱을 왼쪽으로 제낄 때 왼쪽 날개가 올라가면 맞고요. 맞네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엘리베이터도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스틱을 밑으로 내릴 때 비행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되는데 맞죠? 위, 아래, 위, 아래 맞고 마지막으로 러더 보겠습니다.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제낄 때 비행기 러더가 왼쪽으로 제껴지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자,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제껴서 볼게요. 자, 뒤통수를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모드로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플라이트 모드 해가지고 Safe Select라고 되어 있고요. 요 스위치, 아까 전에 여기에 모드 스위치를 할당을 했었죠. 밑으로 내리면 AS3X라고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드도 말을 듣고 있죠. Safe Select 모드인 상태에서는 이 3축 자이로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로틀만 올리면은 비행기가 무조건 상승을 하고요. 여기서 키를, 에일로론 키를 왼쪽으로 끝까지 쳐도 비행기가 왼쪽으로 완전히 자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틱을 놓으면은 다시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를 합니다. 너무 멀리 가서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키를 왼쪽으로 치면은 왼쪽으로 넘어가진 않고 키를 놓으면은 다시 수평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세이프 모드고요. AS3X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모드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이 상태에서는 자, 왼쪽으로 키를 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비행기가. 자이로를 끈 기능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키를 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이로를 끈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이로를 끈 상태에서 비행기를 연습을 하세요. 비행기가 네, 제대로 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고 비행기를 연습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연습을 해서는 크게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비행기를 띄우고 제일 중요한 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멀리 이렇게 보낸 다음에 예, 원하는 위치에서 선회를 하셔서 예, 스로틀을 잘 조작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깔끔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착륙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 상태에서 헬기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종기 세팅을 건드리지 말고 헬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비행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에어크래프트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Select Aircraft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행기 목록이 나오는데
자,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데 화면이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는 이 조종기의 키가 특정 이 동작, 그러니까 화면상의 커서를 내리는 키에 지금 할당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 할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캔슬 누르시고 시뮬레이션 들어가셔서 다시 셀렉트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방금 우리가 에디트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K모델 시뮬레이터 여기 에디트 들어가셔서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 아까 전에 채널 15번까지만 봤었는데,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볼게요. 더 내려보시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셀렉트라는 부분, 캔슬, 셀렉트 업, 다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키가 할당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오른쪽 이렇게 키가 할당이 돼 있는 거는 옆에 이렇게 X 표시가 나오는데, X를 눌러서 키 할당을 없애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close.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에어크래프트에서 셀렉트 에어크래프트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제 커서가 자동으로 안 넘어가죠. 이 상태에서 헬리콥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헬리콥터 아이콘이 있는 게 헬리콥터입니다. 오케이. 자, 헬리콥터 선택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려 보시면은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실제로 헬기가 모터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위에 스위치들을 막 이렇게 해봐도 모터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 모터가 안 돌아가는 이유는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서 얘한테 홀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홀드 키와 3D 키를 다시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헬기 모드를 할때 홀드와 3D 키를 매핑을 하시려면은 다시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셀렉트 컨트롤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에디트 들어가시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다 그대로 두시고, 지금 아까 우리 비행기를 할 때는 6번 플랩에다가 이 스위치를 할당을 해줬었는데, 헬기는 플랩이 없기 때문에 이 키는 지워줍니다. 지워주시고, 8번에 모드에 지금 스위치가 하나, 할당이 하나 돼 있죠. 지금 아까 전에는 이 스위치를 할당을 했었는데, 이 8번의 모드 스위치가 3D 모드 스위치로 헬기에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모드 스위치를 저는 요거보다는 요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로 바꿔볼게요. 자, 모드에 요 부분을 누르고 나서, 예, 요 스위치를 3D 모드 스위치로 할당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스로틀 홀드 스위치도 반드시 할당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스로틀 홀드 스위치도 여기 언사인드 돼 있는 거를 눌러서, 예,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해줍니다. 자, 토글 돼 있으면은 프로포셔널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 홀드 스위치가 위로 올리면은 색깔이 채워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색깔이 없어지는데, 홀드는 색깔이 비었을 때가 홀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색깔이 비어 있을 때가 홀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버스 상태는 맞는 거고요. 모드 스위치도 색깔이 비었을 때가 모드가 3D 모드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색깔이 채워졌을 때는 3D 모드가 꺼져 있는 노말 모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시고 클로즈. 오케이. 자, 이제 스로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스로틀 올려 보면은 모터가 바로 돌아가죠. 내리면은 모터가 꺼집니다. 이게 홀드 스위치인데, 홀드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모터가 안 돌아가죠. 다시 홀드를 끄고, 자, 3D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은, 스로틀 스틱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이렇게 모터가 계속 돌아갑니다. 다시 3D 스위치를 꺼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릴 때만 모터가 돌아가겠죠. 자, 헬기를 연습하실 때는 제일 처음 연습하셔야 되는 건 사실 이 호버링이죠. 헬기가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하실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헬기의 꼬리를 보고 이렇게 헬기를 제자리에 띄워 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후면 호버링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헬기의 측면을 보고 헬기를 띄워 놓을 수 있는 측면 호버링, 좌측면 호버링 연습하시고 또 우측면 호버링 연습하시고 다 하고 나면은 헬기를 마주보고 하는 전면 호버링 연습하시고, 이 호버링 연습까지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D 모드 스위치를 켜서 3D 모드로 배면 비행을 할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하실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우측 화면 상단에 보시면 가젯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가젯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두 번째에, 예, 라디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조종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종기 모양을 보고 내가 실제로 키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키와 오른쪽 키가 뭐가 좀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조종기는 모드 1인데,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거는 모드 2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나오는 조종기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젯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모드 가젯 온이라고 돼 있죠. 라디오 모드 이거를 모드 1으로 바꿔주시면 화면상에 보이는 조준기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 조준기 모드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에 보이는 조준기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키를 움직여 보시면은 키가 정상적으로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조종기 상에 위에 스위치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뭐 조종기에 따라서 스위치가 없을 수도 있고 스위치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키를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키보드에 있는 키를 이용해서 키를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키보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페이스 키겠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기체가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헬리콥터 모드에서는 키보드의 O키가 3D 모드와 노말 모드를 바꿔주는 키가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누르면 3D 모드, 다시 한번 누르면 노말 모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키보드의 J키, J키는 스로틀 홀드가 되겠습니다. 스로틀 홀드가 지금 켜진 거예요. 스로틀 홀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스로틀을 올려도 모터가 안 들어가죠. 다시 한번 눌러서 스로틀 홀드를 꺼주면은 이제 올리면은 모터가 돌아갑니다. 자, 비행기 모드에서 키보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서 볼게요. 자, 키보드의 U키를 이용해서 플랩을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U를 누르면은 플랩이 먹었다가 말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키보드의 I키를 이용해서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랜딩 기어를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조종기에 이제 채널이 충분하게 많이 남으면은 조종기를 가지고 이 모든 키를 다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종기에 스위치가 모자란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 플라이트 9의 조종기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